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줄여서 작수사라고 합니다. 월 2회 업로드를 목표로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란과 페이스북에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 페이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그림책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수사 오늘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수다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생감자입니다. 수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책을 소개하게 된 김공공입니다. 계절 그림책 기획에 이어 또 다른 기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잘할 김공공님의 선정 위주에서 벗어나 보자며 또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멤버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좋아하는 그림책을 선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각의 취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왜 그래 오늘? 그러게 왜 이러지? 그러네. 네, 작수사 멤버들이 선정하는 그림책 이름하여 작수사 멤버들의 서재. 짜잔. 짜잔. 그 첫 번째는 저 생감자. 생감자의 서재편입니다. 제가 선정한 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작 끝 쌍패 글그림의 얼굴 빨개지는 아이와 이태준 글 김동성 그림의 엄마마 중 이수지 작가의 파도야 놀자 미로코 마치코의 늑대가 나는 날 네 권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하고 나서 선정의 변 선정의 변은 뭐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선정하게 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 그림책 하면서 엄청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세 명은 벌써 우리가 다뤘어. 누구요? 저기 존 클라센이랑 대중적인 거 데이비드 네. 위즈너랑 저기 네. 크리스 반 알스버그 아, 그리고 거기 플러스 하나 해가지고 아직 다룬 적은 없지만 쇼텐. 쇼텐을 엄청 좋아했는데 쇼텐은 나중에 다루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선정을 뺀 거야. 그래서 아. 이제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사실은 그 넷이라서 그 넷 책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가지고 있기도. 근데 그거를 빼고 한번 그러면 내가 또 뭐가 있을까 해서 골라봤는데 그 중에서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들을 골랐고 왜 엄청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의 최고의 책이 고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잘 못 고르거든요. 나도. 뭐 하나 딱 선정하라고 하면 네. 그래서 이거저거 다 골라놓고 했는데 여기 오늘 선정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노인경 작가의 코끼리 아저씨와 백개의 물방울 그것도 엄청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강현성 작가의 그 파란 자전거라고 잘 팔리진 않았는데 찍어서 이렇게 네 맞아요. 스탬프처럼 그림. 찍어서 작업하신 건데 다음 책이 안 나와서 그거 한 권 나오고 맞아요. 궁금해서 가끔 찾아봤었는데 다음 책이 더 나오시진 않더라고. 그거랑 조하라 작가님의 로켓보이 그다음에 그 스스이 요리코글 하야시 아키코글 님의 이슬이의 첫 심부름. 네. 특이하다 그건. 왜요? 이것도 엄청 좋아해요. 뭔가 결이 그림의 뭐 이런 결이나 저 자식은 중심이 어디 있는 거냐. 그냥 이럴 때 쓰는 말 잡식입니다. 네. 이렇게. 근데 일단 다람쥐님이랑 비슷하게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지 퀄리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책을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책 볼 때도 내용을 보고 막 감동받기보다는 보통은 처음에 와닿는 건 그림 보고 막 좋아 와닿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선정의 변. 뭐지? 부끄러워. 내가 스스로 내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일이 잘 없잖아. 네. 네 권의 책을 각각의 멤버들이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마 마중. 이게 1938년 조선아동문학집에 실린 소설가 이태준 선생님의 짧은 글을 김동성 작가님이 서정적인 그림으로 그려낸 책이고요. 2013년에 보림출판사에서 다시 재출간되었습니다. 코가 새빨간 아가가 아장아장 전차 정류장으로 걸어옵니다. 아가는 누군가를 기다리죠. 전차가 다가오자 아가가 차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엄마 안 오? 차장은 너희 엄마를 내가 안 와? 하고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아가는 또 전차를 기다립니다. 전차가 다가오고 아가가 차장에게 묻지만 이번에도 너희 엄마를 내가 아니? 하고 전차는 지나가버립니다. 아가는 계속 전차를 기다리고 이번에 전차가 또 도착합니다. 우리 엄마 안 오? 하고 아가가 묻습니다. 이번 차장은 조금 친절하고도 착해서 내려와서 말합니다. 너희 엄마가 오시도록 한 군데서 가만히 기다리고 서 있으렴. 아가는 다음 전차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습니다. 부는 바람에 콘 빨개지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눈까지 내려옵니다. 이 눈피에 아가는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며칠 동안 이렇게 엄마를 기다린 건 아닐까요? 읽는 이 코끝까지 찡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그림책 엄마 마중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분에게 배웠답니다. 막 와. 자랑해 막. 김 선생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네. 이 글을. 뒷담화 하자고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이 작가는 대박 뒷담화 할 수가 없어. 아 진짜? 그 정도야? 거의 저에게는 막 신이야 거의 막. 저는 너무 잘 배웠고 이 사람 작가로서는 되게 좋은데요. 그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소개 있는 걸 다 꺼내서 정말 다 애들이 입에 넣어서 꼭꼭 씹어서 좋은 선생이 아니야. 목을 쳐주는데도 우리가 못 먹었을 뿐이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넣어주면 어떻게? 젠장. 씹어서 넘겨까지 주셨는데 저희가 못 받아 먹었네요. 정말 선생님들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시고 그리고 지금은 그림책도 유명하시지만 광고 같은 거 가끔 보면 이분께 그림 많더라고요. 광고, 뭐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신 작가랍니다. 다음 책은 파도야 놀자 이수지 작가의 책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책이에요. 한 여자아이가 바닷가에 가서 파도하고 밀당하면서 노는 얘기예요. 아이가 처음에는 낯선 파도를 보고 약간 호기심도 들고 두려워서 넘어가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과감하게 이제 선을 넘어서 파도에 들어가서 신나게 놀다가 집채만한 파도에 촥 한번 이제 맞아요. 풍덩 빠지고 난 다음에 그 파도가 주는 선물을 가지고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에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노는 아이의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잘 표현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제가 그림책 배울 때 되게 열심히 봤던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뭐 이 밀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과 그 사람 사이에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연애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탐색하다가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려보고 그러다 좋으면 푹 빠져들었다가 거기서 이제 행복한 추억을 얻는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접지라는 게 그 이렇게 책이 접혀서 들어가는 예, 그 부분이죠. 접지라고 하는 거죠. 네. 용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책 갈림 뭐. 아, 책 갈림이란 말도 있어요? 난 접지라고만 들어가지고. 그게 뭐 책 가운데 뭐 그냥 책 가운데. 그거 너무 정직한 돌직구 같은 말인데 책 가운데. 책등 뭐 별의별 말이 다 있는데 책등은 이게 책등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안에서도 지칭할 때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용어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재봉 방식에 의해서 생기는 가운데 부분인 거죠. 들어간. 제일 사실 그림책에서 이야기를 전개할 때 글로만 되는 책이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역이 좌우가 막 넘나드니까 그렇죠. 그때 좌우를 가르는 이 가운데 부분이 엄청난 사실 구덩이이자 되게 어떻게 보면 신기한 장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쵸.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제한적인 물성인데 맞아요. 이수지 작가가 이거를 이용해서 3부작을 내잖아요. 그래서 경계의 3부작이라는 그 시리즈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걸 또 그렇고 그림자도. 그렇구나. 네네.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나는 이 접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되게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작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의도적으로 그 3부작이라고 해서 만드셨구나. 네네네. 아. 그래서 그 경계의 3부작을 그 설명한 책도 따로 썼죠. 그림자하고 나무창고는 또 뭐예요? 뭐예요? 거울 속으로. 아. 거울 속으로는 뭐지? 또 여기 또 갈라졌어. 그게 첫 번째예요. 아, 첫 그게 이탈리아 꼬라이니 출판사에서 먼저 출간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수지 작가가 좀 텀이 있어요. 파도야 놀자까지. 파도야 놀자를 하면서 그때 거울 속으로 했었던 그 작업을 갖고 파도야 놀자를 작업을 해야겠다. 자기는 놀이 컨셉을 갖는 책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파도야 놀자를 고안하게 되고 그게 이제 잘 되니까 그림자 놀이까지 갔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거울 속도 이탈리아에서 먼저 출간됐다고 하는데 이 파도야 놀자도 보니까 미국에서 먼저 출간됐던데요? 다 2008년에. 외국에서 먼저 출간됐어요. 역시 브라보 브라보 방금 그만 녹음물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아 근데 되게 멋있는 게 다른 작가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에이전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에이전시에 먼저 가입을 하고 뭐 거래를 한 다음에 이제 가는데 이수지 작가는 그게 되게 싫었대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래서 싫어서 내가 나 혼자 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꼭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야 될까? 생각을 해서 저 파도야 놀자를 다 만들어 놓고 에이전시 없어도 투고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클로니컬을 발견하고 웹투고를 했대요. 웹투고를 했는데 편집자를 제가 이수지 씨 만나서 얘기할 때가 몇 년도였는지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2014년도인지 3년도인지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편집자를 한 번인가? 아니면 한 번도 안 만났던가? 오. 네, 계속 메일과 네. 전화로만 근데 굉장히 잘 하시는 편집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고무적인,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에이전시 없이 해외와 거래하는 작품하고. 생감자. 에이전시 없이. 에이전시 있지 않나? 이게 나 랭귀지가 돼야 되잖아. 외국인 만나면 얼어붙은데 무슨 두고는. 미안하네. 저렇게 활동을 하면 조금 거래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수 작가가 워낙 빵 떠가지고 다른 큰 출판사하고도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떼어줄 게 없으니까 내가 먹는 게 많잖아. 연예인도 연예인도 똑같구만. 저는 되게 기분 좋은 책 늑대가 나는 날을 생감자가 들고 와서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책을 늘 소개를 하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책의 내용은 한 아이가 아주 수상한 날씨에 반응을 하면서 되게 바람이 엄청 세다. 왜 이렇게 세지? 아마 그거는? 하면서 상상을 해요. 늑대가 하늘을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수상한 날씨, 스산한 날씨, 비 오기 전에 전조 같은 그 약간 기분이 이상해지잖아.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학욕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잠들기 전까지 바라보는 그 주변의 날씨 환경이나 자기의 감정에 대한 부분을 동물과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기발합니다. 그림이 무엇보다도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 생동감이 좀 있다고 할까요? 우선 저는 이 책의 정말 방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결말인데, 마지막 멘트가 내가 잠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멘트가 있거든요. 문장이 나오는데 정말 제가 마지막 장을 탁 끝을 보고 이렇게 나한테 많은 걸 던져주는 결말, 결말로서 마침표로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표로서 다시 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 결말을 주는 이 책에 엄청 감동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한테 제가 그림책은 아이와 어른이 같이 보는 매체잖아요. 모든 매체가 뭐 그렇기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어느 한쪽이 공감을 잘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같이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아이가 보는 재미 와 어른이 느끼는 어떤 재미와 이런 부분들을 층위를 아주 잘 구성해서 들어간 책이고,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편집자를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점을 굉장히 구성력 있게 잘 해주는 편집자를 잘 만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애들이 봐도 좋아하나요? 좋아하죠. 왜냐면 하늘이 막 꾸미꾸미 바람이 엄청 세. 왠지 알아? 늑대가 하늘에서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이지. 이게 약간 그 이상한 상상이잖아요. 되게 결합이 안 될 것 같은데 결합이 된 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재미.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 다람쥐가 시간을 돌려놓았기 때문에. 다람쥐가. 다람쥐가. 시간을 지배하는 줄 알고. 닥터 스트레인저. 네, 그 인터뷰를 보니까 좀 재밌었어요. 발상을 하게 된 계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림을 그리는 화가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그려왔고, 그 전공이 아동문학이에요. 아, 그래요? 네. 화가가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 인형극을 봤대요. 인형극을 보고, 무슨 인형극이라고 했는데 그 제목은 까먹었다. 인형극을 보고 너무 감동을 해서 쭉 그때부터 미아의 앤들 얘기였던 것 같아요. 모모다. 그래서 그 인형극을 보고 너무 감동을 해서 그 아동문학 쪽에 쭉 관심을 갖고 대학을 전공을 아동문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인형극과 아동문학을 같이 대학 때 또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인형극에 관한 대본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림책을 좋아했겠죠, 당연히. 근데 그림책을 지어보려고 이제 지어본다기보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잘 못 그리는데도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더래. 그래서 잘 못 그린다라는 거 알면서도 그림을 계속 그렸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졸업한 직후인가에 아트스쿨을 다녔대. 학원을 다닌 거야. 근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 자기가 뭘 하든지 아 잘한다, 좋다, 아 잘한다 해서 자기는 거기에 힘을 얻어서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냥 막 했대.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알아봐 주시고 되게 다가오시는 관객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화가로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동물을 좋아하는 거는 자긴 되게 연약한 존재인데 동물은 주변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주어진 걸로 살잖아요. 그런 생명력, 어떤 그 원동력 같은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다시 주는 점들이 되게 많아서 동물을 되게 많이
많이 그리고 관심 있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늑대가 나는 날도 그런 감성들이 축적돼 있는 상태에서 그림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어떤 이야기를 쓸까, 어떤 이야기를 가져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늘 산책을 나가는 는데 산책을 하던 중에 바람이 정말 엄청 미친 듯이 불었대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빡 휘졌고 막 그래서 아 씨 뭐 정말 막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되니까 머리 위에 막 늑대가 정말 막 난리치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 이 재밌는 생각인데 자기 혼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날씨나 뭐 이 아이들이 갖는 감정들 있잖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왜 이렇게 느리지? 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네?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연상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생각해가지고 낮장으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편집자가 잘 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또 본명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미로코 마치코가 그러니까 코코로 다 끝나잖아요.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네, 그 필명이에요. 본명은 저도 아직 안 찾아봤어요. 나중에 작가 집중 탐구하게 되면 이제 되게 얘기할 게 많은 작가고 재밌겠다. 고양이 중에 그림 중에 약 입 주변에 점이 있는 고양이가 등장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회화에서도 많이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키우는 고양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재밌는 건 작가도 점이 있잖아 여기. 예, 여기랑 이쪽에 정말 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랑 똑같이 생겼어. 나도 이번에 자료를 검색하면서 처음으로 얼굴을 뵀는데 오달수 씨가 생각나더라고. 머리 모양까지. 머리 모양도 이렇게 앞에 일자로 이렇게 하셔. 야, 너 오달수보다는 그렇진 않아. 매력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누가 매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 머리도 이렇게 일자머리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 일자머리. 앞에 일자머리 해서 오달수 어떡해. 씨가 딱 떠오르더라고. 죄송합니다. 지금 뭐 어차피 일본어로 하는 건 아니어서.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되고 안 되는데 나 그러나?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오달수로 딱 각인이 됐어. 미로코 마치코 이꼴 오달수. 선입견을 만들어버렸다. 근데 되게 그러면 화가들 사이에서도 아. 좀 특이하다라고 유니크하고 되게 특이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고 성격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인형 일본 사람 같지는 않아. 되게 뭐 이렇게 막 조신하고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터뷰 중에서도 되게 재밌는 점들이 많았는데 다음번에 다음 시간에 떡밥 저기 우리 다음 언제인가 할지 모르는 하겠네. 특집편 뭐 이렇게 작가 탐구. 네, 마지막으로 이제 되게 오래된 책이네요. 이거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1969년작이더라고요 얼굴 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언제는 마르슬렌 까유라는 제목이고요. 이거 전에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그 외국은 사람 이름으로 제목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 오면 꼭 뭔가 되게 서술적이고 설명적인 제목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같은 케이스더라고요. 근데 마르슬렌 까유라는 버전으로 나온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판본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출판사도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그 왜 계약을 새로 다시 하는 건가 이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번역된 게 아니면 프랑스 대에서 번역된 거는 여기에서 잘 안 팔리면 수입을 수익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출판사가 다시 내고 이런 식으로 하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2002년에 나온 열린 책들 판본이 이거는 평상시에 보는 그림책보다 장수가 많은 122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그래픽 노블에 가까운 나레이션 같은 산문과 함께 그림에 다양한 대사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진행되는 그림책인데요. 작가가 원래 장자크 상페라고 되게 유명한 너무나 유명해. 전에도 몇 번 우리가 언급했는데 근데 이제 이분 책이 전반적으로 대부분 그림 에세이 같은 느낌이라면 지금 얼굴 빨개지는 아이하고 라울 따비랭이라는 이제 자전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 있는데 이 책 두 권이 특히나 서사가 좀 더 있는 편이에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 그중에서 제가 이제 얼굴 빨개지는 아이 하나를 골랐는데 둘 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책 제목처럼 마르슬렌 까유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이 빨개지는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내용에도 나오는데 까유가 조약돌이라는 프랑스 말이래요. 그래서 이제 네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조약돌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책 내용에서는 붉은 조약돌이기 때문에 네 얼굴이 빨개진다라는 식의 설명이 나오는데 얘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얼굴이 빨개지고 오히려 빨개져야 할 순간에는 그렇지 못해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나중에는 서서히 혼자 놀게 되는 아이가 돼요. 그도 어느 날 같은 건물에 이사 온 르네 라토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까유랑 비슷하게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재채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서로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방학 동안 까유가 할아버지 댁에 갔다 온 사이에 라토가 이사를 가버려요. 이사를 가면서 자기 이사가는 새 주소랑 편지를 남겼는데 부모님이 그걸 제대로 간수를 안 해줘서 까유한테 전달이 안 돼요. 왜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중한데 그때 내가 그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만화 이렇게 그린 거 메리아스 박스에 이렇게 딱 보관해줘. 나는 이제 학교 등교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집은 이사하니까 이거 꼭 잘 가져가야 돼. 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냅다 버리셨어.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어. 내 작품들을. 아이고. 그때는 종이도 흔치 않아서 종이도 되게 구하기 힘든 시절이라. 네, 그게 작품집을 그렇게 버리지. 어쨌든 여기 까유의 부모님도 그 라토의 편지를 제대로 간수해주지 못해서 전달을 못 받아요. 그래서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래도 까유가 다행히 이제 혼자 안 되고 다른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어른이 되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여전히 얼굴은 이유 없이 빨개지죠. 네, 비가 오던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감기에 걸렸는지 계속 재채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버스를 타고서는 그 재채기 하는 사람을 쳐다봤더니 누구겠어요? 라토였죠. 그래가지고 다시 오랜만에 만나서 결국 다시 친구가 돼 어릴 적 시절처럼 단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건 제가 산 것도 되게 옛날에 산 거라 사실은 그림책 하겠다는 생각도 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책이거든요. 나는 저거에서 두 권이라 가지고 있잖아. 똑같은 판본이야. 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라. 근데 아마 산 줄 모르고 한 번 더 샀던 것 같아. 버리게 되는 책은 아닌데 간직하게 되는 책인데 자주 들여다보진 않아. 그래서 자꾸 잊어. 그래서 이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살짝 까먹고 있다가 이사 가려고 책을 쫙 빼내가지고 필요 없는 책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 책장 뒤에서 장자크 쌍배 코너가 쫙 눈에 보이면서 아까 그때 막 한참 모았던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쫙 들어오면서 얼굴 빨개진 아이가 두 권이 딱 나란히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 저 기억의 서랍 속에 있는 것처럼 책장 뒤에 숨어 있더라고. 두 권이나 샀는데도 까먹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란히 꽂혀 있는 거 보니까 알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막 짠해지는 거야 내 늙음이. 그게 또 뭐 늙어서 받은.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거는 이제 그림 에세이 같은 형식이라 이렇게 낱장들이 있는 거라 저 같은 경우에는 좋긴 한데 저는 이거 되게 자주 들여다보거든요. 가끔씩 이거랑 라울 달비랭이랑 두 개 다 되게 가끔씩 들여다봐. 이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딸한테도 되게 많이 읽어줬어요. 이 얼굴 빨개진 아이에게. 그럴 것 같아. 나도 애가 있었으면은 자주 읽어주지 않았을까. 나중에 자기 자식들도 나오잖아. 애들도 나오는데 각자 애들 끝에 이제 그 애들도 똑같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재채기를. 아 그랬나? 마지막에? 그러면서 그래도 잘 크겠지. 우리도 잘 컸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잘 크겠지. 영화도 있지 않아요? 얼굴 빨개진 아이는 모르겠어요. 니콜라는 꼬마 니콜라. 아 니콜라였구나. 네. 아, 그거 많이 나왔어요. 진짜. 꼬마 니콜라. 네. 아 보셨어요? 저는 그냥 그 책. 책도 못 봤어. 아 진짜? 네. 그건 진짜 엄청 우리 집 막 굴러다니던데 어디에? 엄청 유명하잖아. 막 굴러다녀? 막 굴러다녀. 국민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한 챕터씩 그걸 읽어주셨어요. 니콜라를? 네, 그래서 장자크 쌍페의 그림을 국민학교 4학년 때 봤어요. 좋은 선생님이다. 그 시절에. 난 나이 들어서 봤는데요. 그 시절에 그런 책을 읽어주신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책 읽어주는 담임선생님 진짜 있었던 적이 없어. 요즘은 엄청 많으시던데. 요새는 요새? 뭐 아침 교실 뭐 이런 막 운동하시고 뭐 이러셔서 읽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애들이 적잖아. 그것도 그래. 맞아. 그렇구나. 우리 때 60은 70 맞아. 그래 나 얘기하지 말아. 나도 그러니까. 모르게 얘기할 뻔했어. 나는 50명 때였는데 그래도 닥쳐. 70몇 명 있지 않았어요? 우린 72명 막 있던 68번. 그러니까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을 3학년까지 나도 하고 3학년, 4학년부터 이제 오후반 아니었지. 그냥 내가 사는 동네가 피난민들이 있었던 동네야. 도대체 몇 살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착하면서 완전히 산동네를 그 달동네처럼 이렇게 부산에 하시고. 그러니까 부산에 그런 동네처럼 무슨 그런 동네거든. 102계단인가 뭐 그 서울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지. 지금 거기도 다 개발됐지만 완전 산골짜기. 정말 그래서 어렸을 때 바로 뒷산만 가도 우물이나 정말 옛날 집들이 그대로 있었어. 우물이라고요? 계속 얘기하다가 우물이니까 우물이지. 서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내가 키가 되게 컸거든. 제일 뒤에 서 있는데 그때는 키대로 번호를 맞았잖아. 내가 몇 번이었는 줄 알아? 근데 앞번호였어요. 몇 번이? 75번. 내가 나 어린 마음에도 충격적이었나 봐. 그 번호가 다른 번호는 다 잊었는데 그 번호만 128번. 아 뭐야?
92번. 어머! 92번이었어? 92번이었고 내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 초등학교 있었거든. 이거 우리 계속 얘기해도 되는 거야? 저기 아니 92명이라니. 92번이시죠? 오전 오후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키가 크니까 맨 뒤에 앉았을 거 아니야. 수업 시간에 있잖아 배가 이 책상에 끼어가지고 등 뒤는 벽이잖아. 그러니까 끼어가지고 막 어쩌죠 이렇게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애들한테 하소연하는 게 내 일이었어. 좀 앞으로 좀 얘들아 앞으로 좀 가자 뭐 이래서 정말 말 안 들으면 내가 앞자리서부터 책상을 다 밀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내 자리를 확보를 했었어. 어린데도. 책상이 그렇게 빽빽하게 뭐야? 있어야 되는지. 콩나물이요.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충격이다. 90몇 번은. 나는 키가 작아서 항상. 아 번은 얘기 안 할게. 앞번호인데 뒷번호들이랑 어울리기 힘들어. 맞아요. 말도 맞아. 못 걸어. 공기가 날러. 무서워서. 무섭다고? 92번이었다고요? 말 한 번 못 써봤겠네. 남자애들 특히나 힘 차이가 나가지고. 내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완성이 된 키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완성형 제일 많이 컸을 때가 2학년, 3학년,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거의 막 진짜 7-8cm씩 막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키가 컸어요. 남자애들보다 훨씬 컸으니까 남자애들이 막 겁 없이 막 이렇게 다가온 애들 있잖아. 그리고 막 깔짝깔짝하다가 정말 나한테 많이 맞았어. 92번 때리만 하지. 아 저는 초등학교 때 아예 여자애들한테 말도 못 걸었어요. 네. 얼굴 빨개지는 아이였구만. 네. 다른 의미로 얼굴 빨개지는. 다른 의미가 무슨 의미인데? 네? 아니야 여기 얼굴 빨개지는 건 시도 때도 없이 빨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창피해서 발그레. 그렇지. 발그레? 발그레? 상상이 안 된다. 상상이 안 돼. 저도 초등학교 때 이 키가 다 크고 중학교부터 안 컸어요. 그럼 그때도 85번? 아니 나는 62번이었어. 다들 미안한데 난 대학교 아이가. 때까지 컸어. 와. 그게 이키야. 그게 이키. 그게 잘 컸네. 괜찮아. 맞아. 사이즈 꾸준히 크는 게 좋지. 맞아. 그리고 키가 무슨 상관이야. 갑자기? 우리나라는 너무 외모에 많이 신경 써. 이러면 안 돼. 근데 지금 생감자 서재에서 뽑아온 이 책들이 정말 다 제각각이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통일성을 찾기가 이 작가는 뭘 좋아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앞전에 네 명의 작가를 보면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쇼텐이랑 크리스 반 아이스버그랑 위즈버랑 엄청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좋아하는구만. 그렇지. 공통점은 그거야. 아니 근데 그 존 클라스에는 또 엄청 잘 그렸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구성력이 되게 탁월한 거지 형태감에 있어서는 되게 단순화되어 있잖아. 아, 그래요? 그래도 그러네. 엄청 잘 그린 것 같은데? 그리고 그림 그리고 좀 약간 빽빽하게 그리고 뭐 이런 꽉 차게. 근데 상상력이 되게 좋은 작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일상에서 완전히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작가들. 사실 성공한 작가를 좋아. 아 그런가? 역시 야망감자다운. 아, 그래. 뭔 말을 포장해주려고 자기 혼자 막 깜빠 내리고 왠지 부끄러워서 그래 발그레. 진짜 얼굴 빨개졌어. 얼굴이 빨개졌어. 오늘은 붉은 감자다. 오 붉은 감자 왠지 영화 제목 같아. 러시아산입니다. 어 근데 어울려. 소비에트 연방에서 온 것 같아. 소비에트 연방. 근데 언제 저기 보드카를 마시는 것 같았어 지금. 어 러시아라고 해줘야지. 소비에트 연방. 근데 소비에트 연방이 미안해. 소련이네. 내가 얼마 전에 그림책 협회에서 무슨 통사한다고 뭐 이렇게 쫙 설명해 주는 걸 봤는데 91년도인가 해체됐더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사실. 91년도가 지금 한 30년 됐어요. 무슨 아직 아니, 30, 와 안 됐지. 28년? 뭐 이 정도? 거의 30년 됐네. 아니 근데 28년이면 역사상에서 정말 근처에 있는 일이지. 얼마 안 됐더라고. 서태지가 데뷔하네. 그러네. 해체. 난 알아요. 이제 드립까지? 네. 어쨌든. 근데 이거 원고 달라지지 않았어? 아 미안해. 엄마 맞아. 그림에서 나온 거 말고요? 이게 원래 소년한 길에서 먼저 맨 처음에 나왔잖아. 몰랐구나. 그런 걸로. 소년한 길에서 먼저 나와서 소년한 길에 있는 판본이 독일아동 문학상까지 올라갔었어 후보로. 최고 후보로 해서 같이 경쟁하다가 이제 후보로 남겨져 있는데 외국 책이 더군다나 이거 뭐 한복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응, 외국 책인데 이게 독일에 아동문학상까지 후보로 올라갈 정도면은 정말 대단히 구성력이 되게 좋고 내용도 되게 좋은데 언어가 이게 1932년 쓰여진 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있잖아. 우리 엄마 안 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년 한길에서는 우리 엄마 안 와요? 이랬던 것 같아. 원래 좀 이게 풀어서 현대적인 말로? 왜냐면 내가 이것도 되게 많이 읽어줬었거든 사람들한테. 전시할 때도 김동성 선생님 이거 이 그림을 프린트해서 전시하면서 몇 점 팔았었거든. 프린트를 선생님 다 컴퓨터 작업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림을 팔기 위해서 많이 읽어줬었어 그 전시장에서. 수녀분도 울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 왜냐면 뒤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감동적이잖아. 네, 꼼짝도 감동이야. 않고 가만히 꼬만 새빨개져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장면까지 갔을 때 면지 말고 사람들이 계속 아득해지는 원경을 통해서 어떻게 애는 망부석이 된 거야? 어떻게 엄마 친엄마 아니 어머 친엄마 돌아가신 거야? 예, 별의별 상상을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해. 감성이 좀 높으신 그 분은 되게 막 울기 시작하는데 수녀분들을 세 분이 이렇게 서서 읽어드린 적이 있거든. 근데 뭐 눈물을 뭐 훌쩍훌쩍 생긴 거야. 그래서 자 수녀님들 여기에서 뭐 이게 마지막 면지지. 뭐가 보이시죠? 내가 막 이랬더니 갑자기 한 수녀님이 어머!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울다가 웃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김동성 선생님의 그쵸? 선택이었거든. 되게 고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 고민 될 것 같아요. 이 시에서는 그게 없는 거잖아. 결말이 네. 따로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은유된 게 잃어버린 조국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거 안 넣었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안정감을 이게 아이들이 보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정감을 주고 싶었던 지점이 있었던 거에서 되게 1년 이상 고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선택을 해서 넣었던 것 같고 사실 시에 대한 그림 작가의 또 다른 해석이잖아. 그러니까 조심스러웠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엄마 마중이 정말 수작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가져온 게 소년한길 버전. 아 맞다 맞다. 진짜 와요네. 그치? 맞아 이거야. 우리 엄마 안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전에 읽어줄 때 안 오 그러는데 되게 웃었잖아 내가 그때. 아 그러니까 저는 안 와요로 읽다가 안 오로 옛날식 발음으로 봐서 네. 그렇구나. 근데 얘기하신 그 결말이 그렇게 과하게 그 면지에 엄마랑 둘이 막 걸어가는 장면이 막 크게 그려져 있으면 면지가 다르게 돼 있네. 희한하네. 마지막 장으로 돼 있고 이렇게 면지가 구성이 다르네. 그게. 아 그러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말을 그 엄마랑 가는 거를 엄마랑 손잡고 가는 거를 엄청 크게 그렸으면 또 너무 과하게 그럼 행복한 결말처럼 보이는데 저거 계단에 조그맣게 구석에 그러니까 잘 못 찾아. 네. 네. 잘 못 찾아. 저도 처음에 그때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죽은 엄마를 혼자 나가서 그냥 기다리는 애인가 막 그래서 혼자 막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한 거래가지고 안심. 근데 종이가 소년한길 게 더 좋다. 네. 지금도 되게 두꺼워. 이게 요즘 건가? 이제 돈 그때는 더 쌌을 거 아니야 제작비가. 제작비가 더 오르면서 이제. 근데 나는 그 무엇보다도 이 김동성 선생님이 정말 연출을 잘하시는 분. 앞에 그 책장을 넘기면서 드라마를 운영을 하시는데 감독을 정말 잘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샷에 대한, 그러니까 화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시 공간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굉장히 구성을 특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얘기하는 지점 외에 이 아이로부터 멀어지는 그림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벼운 라인 터치와 함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묵직하게 흘러가는가를 같이 옆에서 배치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차가 오고 가고 다시 또 아득해지는 그 시간의 기다림에 대한 거를 표현을 하고 또 전차가 가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번이 나오는데 그 세 번 동안에 차장이 정말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아이를 정말 대해주는 아이한테 대꾸를 정말 제대로 해주는 차장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실 아이의 기다림만 남아있는 건데 이 부분을 또 시어에는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정말 잘 쪼개가지고 구성을 하셨어요. 시간의 흐름은. 그렇죠. 이제 텍스트는 페이지 한 세네 장 전에 끝나고 나머지 뒤에 세 장 정도가 텍스트 없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이제 책을 구성하신, 왜냐하면 이태준 작가님의 글만 가지고 김동순 작가님이 이제 새로 구성하신 거니까 김동순 작가님의 구성형이 이제. 근데 저는 이 책 고른 이유도 이 김동순 작가님이 또 그림 엄청 잘 그리시잖아. 아, 엄청 잘 그리시네. 근데 엄청 잘 그리기도 잘 그리시는데 제가 회사를 때려치게 된 계기가 아, 왜요? 그 아, 진짜? 김동순 작가님의 나이팅게일이라는 책 어, 그 책에 대한 인터뷰를 정말. 본 거야. 어.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때려쳐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프리랜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인터뷰를 보고 이제 때려치자 약간 마음의 결심을 해서 이 길을 들어서게 만든 이제 야. 책임져 주세요. 저도 떠먹여 주세요. 만나는 만나. 네, 딱 한 번 봤어. 아, 저번 예전 술자리에서 잠깐 옆에 무슨 멀대 같으신 분이 앉으셨는데. 어, 약간 어 맞아. 키 크고 키 되게 크시지. 네, 이 맹탕 같으신 분은 누구지? 맹탕 멀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누구시 김동. 아니 얼굴은 몰랐으니까. 되게 따긋따긋하시고 아, 키도 크시고 그래서 저 놀랐어요. 항상 이렇게 야구모자 쓰고 다니시거든요. 어. 저분이 그분이었어. 근데 너무 착해. 너무 작업도 잘하시고 영리하시고 연출 수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거 학생들 거를 샘플로 해주시는데 깜짝 놀랐어. 고쳐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확 달라지게 딴 어 연출하면 이렇게 딴 작품이 나왔어. 이야. 시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컷을 항상 이렇게 수업하실 때 컷들을 나열을 쫙 해서 자기 컷의 그 흐름을 그림의 흐름을 면적으로만 볼 수 있게끔 캐릭터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면적의 흐름이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수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탁월하신 선생님이세요. 그만큼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하기 위한 연구도 되게 많이 했고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 정답은 없는 건데 어쨌든 그렇죠. 우리 대체적으로 시작할 지점에는 강약이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림책 만들 때 왜 요 우리는 나온 책으로 치면 늑대가 나는 날은 그림이 빵빵빵빵 어? 강약은 없어. 그냥 카운터펀치만 계속. 근데 저런 식으로 그려간 책을 초창기 왜 그림 배우거나 이럴 때 가져오면 사실은 이제 좋은 구성이라고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만들어서 재밌게 만들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지금 김동수 작가님인데 그런 구성의 묘를 강약 중간냐 이렇게 잽도 때리고 머리서 스트릿도 때리고 막 이렇게 딱 때리니까 그런 게 차이가 엄청 크죠. 그렇죠? 예, 맨 끝에 딱 돌려차기 딱 해버리는 거지. 책에서 느껴지는 애니메이션이 아닌 그림책만의 흘러가는 화면의 어떤 움직임? 그걸 굉장히 연출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한번 논문 나와야 돼. 이분 책 가지고. 구성력에 관한 부분을 예, 얘기할 만한 작가예요. 그리고 읽기 책에도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셨고요. 맞아.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하고 학습기도 되게 엄청, 많이 하셨어요. 작업 속도도 엄청 빠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본인이 일부러 더 선택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습지 부분은 퀄리티를 좀 높이고 싶다. 애들 학습지나 교과서에 들어가는 그 그림의 퀄리티를 좀 높이고 싶다고 그러니까 엉성하지 않게 자기가 그 작업을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잘 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몇 년을 연속으로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는 그거 기억나. 2008년인가? 그림책 상단 낼 때쯤이었어. 그 선생님이 인터뷰하고 막 이랬을 때니까 근데 같이 홍대 근처에서 이제 저녁을 먹으러 이렇게 나가는데 선생님이 언제까지 전화기만 붙잡고 전화를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프리랜서의 삶인 거죠. 되게 힘들다 막 이 얘기를 그 신호등 앞에서 했던 기억이 나. 그때는 뭐 아우 선생님 무슨 걱정이세요 막 이랬었는데 그 말이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아. 언제까지 내가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요즘 만나면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가 안 와요. 전화기를 놨어요. 선생님 그리고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재즈 음악을 엄청 좋아하시는. 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음악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림뿐만 아니라 문학도 그렇고 저는 깊이가 없거든요. 이렇게 취향적인 것도 먹는 것만 좋아하고 사실은 공감이 확대네 그냥. 네. 먹는 것만 좋아하고 먹는 것도 사실은 깊이도 없어. 그냥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먹고. 맞아. 어쨌든 예술 쪽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그 취미에 대해서 정말 덕후라고 할 정도로 되게 깊게 파는 사람들이 많아서 특히 음악 얘기할 때 보면 그림 그린 사람들 보면 음악에 조예
가 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좀 왠지 그렇게 자격지심 같은 거랄까. 그 음악이라면 클래식인가? 뭐 몰리게 내네. 아니 뭐 뭐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라든지 뭐 재즈든 팝이든 뭐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얕어. 나는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 좋을 때가 가을밖에 없어요. 가을만 이렇게 딱 음악 들었을 때 마음이 찌르르하다 하면은 가을이야. 근데 그 외에는 오래 듣고 있으면 막 귀가 피곤해요. 이수지 작가님의 파도야 널쟁이에 대해서 진짜 근데 감성적으로 정말 친숙한 공감대가 되게 큰 부분을 잘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사고 난 것 같다고 새 책으로 바꿔달라고 연락 되게 많이 받으셨대요. 출판사에서. 아 중간에 이제 잘린 것 같다고? 재본 잘못됐다고. 그래서 뭐 연락 많이 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낯설어서. 사실 의도적으로 그 갈림을 이용하는 이야기들은 되게 많은데 저 이야기는 왠지 그런 의도적인 게 많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뒷부분에 가면 그게 드러나는데 중간 부분까지는 그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사고다. 오해를 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없는 살림인데도 여름이 되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뭐 남의 무슨 여행단에 끼어서든지 남의 가족에 뭘 끼어서든지 바다를 갔어요. 부럽군요. 없는 살림이라 그냥 집에만 있었던 가족들. 갔던 바다가 그때가 한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6살쯤 됐을 때인데 동네 아저씨가 서해에 가는데 저를 귀여워하셔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림책이나 만화나 이런 데 봤을 때 바다는 파랗고 깨끗하고 너무 예쁜 곳이잖아요. 우리 서해는. 그 아저씨가 이제 데리고 가서 여기가 바다다고 보여주는데 쓰레기가 막 파도에 막 이런 거품이 막 있고 쓰레기가 흙탕물이고. 있고 흙탕물이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건 바다가 아닐 거야. 속으로 그렇게 부정하고 싶을 만큼 엉망진창이 서해를 갔으면 그치. 동해를 봤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근데 동해를 본 게 20살 때였으니까 교통편이 안 좋았으니 맞아. 옛날에는 서해 가기도 쉽지 않았어. 맞아. 지금 너무 좋아졌어. KTX 있잖아. 강릉 슈카 한 시간 반이면 쏘나요? 남지. 그럼 이거는 근데 왜 아까 전에 그림 얘기는 없었는데 이게 콘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흑연 계열로 까만색 칠하고 다음에 딱 정말 단도로 파란색 바다색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이도로 인쇄를 하나요? 이런 건? 그렇죠. 검은색 부분에다가 푸른색을 좀 섞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먹이 제대로 진하게 찍히거든요. 그냥 먹 으로만은 잘 까망색이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짙은 먹을 내기 위해서는 빨간색 한 5% 10% 파란색 5% 10% 정도를 섞어요. 까만색에다가요? 네. 먹에다가 섞어서 더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인쇄할 때요? 네네네네네. 그 먹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물감 먹처럼 시커멓게 안 나와요. 인쇄 먹이. CMI K 중에 K가 블랙이잖아요. 근데 그 먹이 그렇게 시커멓지가 않아요. 이수지 작가님 그림 이제 드로잉 여기 되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묘사하진 않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요 처음에는 동물원이라는 그림책 보고 그거는 많이 묘사하셨잖아요, 그렇죠? 다른 책들에 비해서 묘사하셨는데 배경이 어린이 대공원 똑같아요. 어린이 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이랑 정말 똑같아요. 제가 자주 갔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어머 진짜 똑같아 막 이러면서 그 망 표현한 거 같은 게 너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선을 이렇게 자 같은 걸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해줘. 혼자 팠어. 데이빗 호크니의 그 뭐 파나나 이런 데서 볼 것 같은 그런. 근데 본인 스스로가 되게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창작이었고. 아, 근데 다른 작품에 비해서 진짜 그림이 많이 들어가긴 했잖아요. 그치? 정말 욕심껏 했대요. 하고 싶은 거를 다 넣어서. 이제 그림 실력이 거기서 확연하게 보이니까 엄청나게. 그리고 원체도 드로잉력이 되게 좋으시고. 그다음에 이 여자의 캐릭터는 늘상 비슷해. 그렇죠? 똑같은 애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 근데 이수지 작가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아 그래요? 재밌는 거 얘기해줄까? 이수지 작가랑 나랑 인상이 비슷한가 봐.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잖아요. 아니야 그 이수지 작가가 훨씬 머리가 길어. 근데 와서 막 어머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그래서 네 뭐 이러면은 이수지 작가가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오면 어머 김공공님 뭐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비슷하네요 느낌이. 이수지 씨가 나한테 와서 그분도 키가 되게 크지 않으세요? 비슷해요. 저랑. 그래서 되게 비슷해.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많이 상나? 아니야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 누구인지 재볼까? 이면 계약을 아 이면 계약을 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서로 잘하자라고 막 얘기했어요. 아, 왜냐면 서로 이미지가 있는 거니까 서로 잘하자고 막. 외국에다가 이수진 제가 이수진입니다. 저를 계약해서 계약금만 받아서 뭔 소리야? 나는 그렇게 내가 나랑 비슷한 얼굴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인지를 잘 못했는데 맨 처음에 이수지 작가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런 소리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요? 그랬더니 왜 기분 나쁜가 봐.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데 너무 깜짝 놀랐어 사실. 페이스북에서 당신의 사진입니다 이러면서 찾아서 보여주잖아요. 이수지 작가가 종종 나타나. 아 진짜? 아 그거 진짜 잘 맞나 보다. 아 난 잘 모르겠다. 이수지 작가님을 뵌 적이 몇 번 없어서. 네. 느낌이 있어. 느낌 있네. 잘 안 떠올라. 딱 말씀 들으니까 김공공님이랑 진짜 인상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컴퓨터도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 얘기는 바닷가에서 놀아본 아이들이면 누구나 하는 놀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도 쫓아갔다가. 네. 나 잡아봐라 막 이런. 근데 오히려 나는 저 새가 저 새 있잖아요. 네, 갈매기 나오는 거. 네 마리 등장인물. 저거는 정말 좀 우리나라에서는 내려와서 같이 이렇게 인간이랑 이렇게 피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다 하늘에 있는 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갈매기 지나가면 너무 흔하게 보는 게 아니니까 갈매기다 뭐 볼 때마다 갈매기다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뉴욕에 뉴욕이 섬이잖아요. 그 어떤 바닷가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일단 갈매기 덩치가 역시 그 무슨 사이코 드라마 있잖아. 히치콕의 아, 그 새였나? 거기에 갈매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되게 무섭게 나오잖아요. 아, 나는 되게 과장된 줄 알았어요. 괴기스럽게 하려고 저렇게 갈매기를 과장스럽게 그렸구나. 근데 한국에 있는 갈매기에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아, 밀상이구나, 굉장히 밀상이야. 크고 역시 미국은 뭐든지 크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이것들이 안 피해요. 안 피하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 앉아 있으면 막 거닐다가 정말 좀 무서웠던 거는 샌드위치를 먹는 예,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그 주변에 막 푸짝푸짝푸짝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저러다가 이렇게 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되게 무서웠어요. 적정선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나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해외여행 별로 안 가봤는데 신혼 때 10년 전 신혼여행 갔을 때 파리 갔을 때 놀랐던 게 거기는 동물들이 다 사람을 안 피해. 꼬맹이가 막 백조를 만지고 있고 그래요. 호수에서. 백조가 사람을 안 피해. 먹을 걸 많이 줘서 그러나 보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인간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맞아요.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를 동물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고양이가 길에서 이렇게 사람이 부른다고 물론 요즘 이제 키우다 버린 고양이도 많아서 그렇긴 한데 동물들이 도망가지 않는 케이스가 잘 없었는데 요즘은 많이 늘어난 것처럼. 고기는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식탁에서 야외 자리 식탁에서 파리 같은 경우는 먹고 있으면 참새가 와서 테이블에 앉아. 이런 건방진 새끼들. 귀엽네. 먹을 거 달라고. 좀 주면 어때? 아, 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니 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되게 여러 마리가 노골적으로 그러고 있으면 되게 무서워. 그렇지. 호시탐탐 노리면서. 더군다나 언제 줄 거야? 커다란. 그러니까 참새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새는 요만하기라도 이게 딱 아니라지. 나 갈매기가 나는 계속 시종에 관 개기스러웠어. 모래 털고 하는 데까지도 다 갈매기 왔다 갔다 하고 높은데 이렇게 꼬챙이 같이 나무 둥치가 이렇게 꽂혀 있잖아. 그 위에 다 한 마리씩 있어. 우선 눈알도 얼마나 무서운데 막 이것들이 막 자라나 막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감시탑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야 진짜 무섭구나. 근데 사진을 그때 몇 장 찍었었는데 멋있긴 하더라고. 크고 사람 곁에서 있으니까 가까이서 또 찍을 수 있고 멋있긴 하더라고. 새우깡이나 줘야 가까이 오잖아. 그래서 저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새들과 같이 논다기보다는 외국 해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 이야기니까 진짜로 우리 갈매기가 안 오더라도 상상의 여지인 거지. 그걸 또 뭐 그렇게 생각나는 다 유명한 사람만 좋아하는구나 보니까. 잘된 사람만 좋아하네 이제 보니.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책은 본 적이 없는 거지. 책 본 기회 얼마 없는 거지.
바다 하면은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큰 집 식구들이랑 같이 바다에 갔어요. 근데 맨날 왜 수영장에서는 밑에 조류가 없잖아요. 이렇게 물살이 없잖아요. 그런 데에서 놀다가 이제 어릴 때인데 그 튜브를 타고 이제 논 거예요. 아빠가 저기 해변에 누워 계시고 제가 둥둥 떠서 노는데 어느 순간에 바닥에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손에 힘이 점점 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진짜? 이걸 잡다가 아빠가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 보셨구나.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안녕하는 줄 알고 이렇게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보고 마지막으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빠가 보셔서 얘가 이렇게 쓱 사라지는 걸 보고 구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깼는데 큰 집에서 제가 깼어요. 큰일 날 뻔했다. 네, 정말.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더 바다를 안 데리고 가신 게 아닌가. 네. 이유가 있네. 그래서 그때 우와. 사진이 있는데 어린애들 배에 힘 안 주잖아요. 볼록 튀어나와. 볼록, 네, 수영복 입고 배가 볼록 튀어나와서 모래사장에 귀엽잖아. 있는. 어린애들 배 볼록 나와. 그 사진이 아직도 집에 있어요. 이슬 작가가 정말 그 동적인 움직임을 진짜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 네. 늘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본인 스스로 컨셉이 놀이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최근에 나왔던 선? 검은 강아 강이 아니에요? 강이? 강이는 가장 최근 나온 건데 그거는 동적인 부분보다 강이? 강이. 강아지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 아, 그건 모르겠는데. 본인이 키우던 강아지였던 것 같아. 책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셔? 부럽다. 그리고 동적인 움직임을 잘하고 여자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남자애들보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소녀를 많이 그리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움직임을 표현하기가 되게 좋대요. 머리가 길고 치맛자락이 있고 그래서 있고.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역학적인 어떤 반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움직임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강화시키기도 하고 형태적으로도 되게 예쁘다. 예쁘게 표현할 수 예쁘다 그러잖아. 이렇게 저도 그렇지. 원피스 입은 여자를 많이 그렸거든요. 아이를 많이 그리시네. 저는 아이는 아니고 젊은 아가씨들을 아가씨 그림 그리면서 막 이렇게 채우는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응? 뭘 채워요? 욕정을 채우나 무슨 갑자기 발끈하면서 왜 아니 그런 거보다 예쁜 여자를 바라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예쁜 여자를 예쁘면 다 좋긴 하지. 입만 안 떼면은 난 항상 이렇게 보면 어머 미모가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입을 딱 여는 순간 정말 깨져요? 다 싫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래요. 일단 목소리감이 안 좋았다거나 외모에 비해서 만나고 싶다. 아니 일단 깨낼 정도까지의 미모를 가진 그래, 분을 나도. 만난 적이 없는데. 아니면은 뭐 생각이 조금 뭐 이렇게 얄팍하다던가 뭐 이러면서 대화하면서 뭔가 생각이 얄팍하다 하는데 너무 찔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난 이쁘지도 않은데 생각이 얄팍해 이러면서. 엄청 잘생긴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요. 흔한 적이 없어. 요즘에 무슨 나 혼자 산다라는 TV 드라마를 요즘 딸내미가 보고 드라마? 있는데 그게 아니, 드라마 아니에요. 예능을. 근데 거기에 무슨 기안84의 충재 아저씨? 미술 오빠? 미대 오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내가 기억하는 미대 오빠들을 이렇게 내가 미대를 나왔는데 너무 달라. 다 거렁뱅이지. 거렁뱅이? 도대체 미대 오빠라는 저 단어는 어디서 이렇게 야온 거야 도대체? 네, 기안84 같은 미대 오빠 훨씬 많았는데. 그게 대다수지. 아니 그래도 기안84도 미대 오빠 치고는 되게 괜찮은 케이스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갇혀 있거나 이렇게 이러진 않는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 엄마가 나 처음에 디자인과 간다고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셨거든. 본인이 너무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좋아하셨다고요? 미대를 가는구나. 그러고서는 직장에 딱 들어가서 나 다니는 거 보고 어떻게 디자인을 한다는 애가 행색을 이렇게 하고 다니냐고. 엄마 TV에서 보는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엄마가 만나는 패션 그 디자이너들하고는 다른.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바로 새벽 2시까지 작업하는데 불편한 정장을 입고 그래.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맞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면 막 모공이 열리면서 막 찌잉 열리면서 피지 발사! 어떡해! 막 루즈도 막 계속 먹고 막 먹고
막 눈도 막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빡빡해지는데 네. 눈을 비빌 수가 없는 거야. 아이라인이나 아, 이런 게 돼 있으면. 맞아요. 그래서 어디 진짜 외근을 가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일이 아니면 정말 추리닝 입고 그지처럼 앉아가지고 책상에 음료수병 쫙 쌓여 있고 움직이기 싫으니까. 맞아. 커피도 믹스도 그때 당시에는 뭐 7-8잔 마셨던 것 같아. 진짜 많이 마셨다. 저는 바카스 엄청 먹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 나는 바카스도 그날 하루에 그때 회사 다닐 때 3병인가 먹고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서 못 먹겠더라고. 네. 나 깜짝 놀랐어. 그걸 느꼈어. 바카스가 이 강력하구나. 나는 아무리 먹어도 자던데. 대단하다. 벌컥벌컥 먹고. 아니 그리고 피로 회복된다고 왜 타우린 1000mg 막이잖아요. 다 설탕인데 그 근데 타우린 뭐 2000mg 막 이렇게 들어있는 애들이 있었어. 또 다른 브랜드에 타우스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야 이게 두 배나 더 센 거면 이걸 먹자 해줘. 막 먹고 자고 또. 아 진짜? 대단하다. 강하다. 그러게. 타고난 간인가 본데? 그러게. 난 에너지 음료 그런 거 못 먹는데.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 외국 버전은 좀 훨씬 세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올 땐. 네. 그래 황소 그리는 건가? 어. 우리 아유, 까먹었네요. 뭔데? 아, 불스? 아 그거 불스 오이샤. 그 자동차가 아, 먹는 거. 그거 먹으면 죽어. 죽어. 아 진짜. 아니 황소가 나온데. 그 서양 애들이 그 밤새 때 먹는 거 먹어. 있잖아요. 그거는 엄청 세다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 함량을 줄여야 돼 가지고 줄여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태원에서 그 원래대로 그걸 사서 먹어야 된다고 이태원에 가면 이제 직수입된 거를 막 사람들이 그걸 먹는다고 하더라고. 요즘 애들은 밤새서 공부할 때 그 에너지 음료에다가 레모나를 타고 레모나를 몇 개를 탄대. 그래서 뭐 레시피가 하고? 있어. 왜? 어 레시피로 어. 해가지고 그걸 마신대요. 그래갖고 내가 그러면 손 떨려서 도저히 그러게. 공부가 안 될 텐데 잠만 안 오지 공부는 안 될 텐데. 먹고 자는 애도 있어 그런 거. 오 대단하다. 근데 심장이 벌렁거려 보지 않은 애들은 잘 모를 것 같아.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반응의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친구들 중에는 커피를 오전에만 먹고 오후에 안 먹는 맞아. 애도 있어요. 맞아. 밤에 잠만 온다고. 근데 난 전혀 이해가 안 돼. 나는 하루에 막 6개, 7개 마셔도 자거든요, 그냥. 어쨌든 자거든요, 결국. 부럽다. 파도의 노자 얘기할 땐 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놀고 있네, 그 놀이를 컨셉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노는 거지. 저는 바다 여행을 많이 가본 기억이 없어서 바다 가면 늘 항상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바다에 아까 전에 왜 푸른 날씨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바다의 색은 사실은 물의 맑기와 그 날씨 빛의 차이인데 뭐 동해를 가든 서해를 가든 막 흐리 맨날 막 폭폭 막 태풍 오고 막 내가 가면 아니, 태풍 오고 막 바람을 그러면, 몰고 다니는 네. 남자고만 그러면 바다색이 되게 시커멓죽죽하거든요. 꺼무죽죽하죠. 네,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바다를 못 느끼다가 몇 년 전에 제주도 갔다가 그때 처음으로 예, 그 옥색 바다를 본 거야. 감동이었겠다.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딸내미랑 이렇게 이게 바다색이구나 우리가 보던 사실에서 보던 바다는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근데 되게 무서워. 나는 크루즈도 타봤거든. 플로리다에서 크루즈 타고 쿠바 있는 근처까지 여행 갔다 오는 건데 타봤는데 실제로 그 어쨌든 깊은 바다 그 먼 바다로 나간 건 그게 그때 처음이었던 거야. 바다색이 되게 무서워. 끝을 알 수 없는 짙은 검은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거는 멋있더라. 바다색이 일단 이렇게 깔려 있잖아. 그러면 표면이 빛반사가 되잖아. 근데 구름이 있으면 그 점점이 빛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바다에 점점이 생겨. 그래서 그게 마치 이렇게 막 깊이 갔다가 낮은 데 왔다 깊이 갔다 낮은 데가처럼 물색이 이렇게 보여서 그건 되게 멋있었어. 먼 바다, 가까운 바다, 그다음에 해변가 이런 거 다르고 우리나라 바다는 뭔가 흙이 되게 많이 섞인 것 같아. 그러니까 동해 바다를 가도 맞아요. 사실 되게 탁색이거든. 근데 동해 바다가 제일 이뻤을 때가 내가 대학 때 사람이 몰려오기 전에 바다를 한번 가자.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촉초를 간 적이 있었는데 6월 말이었어. 시즌이 시작되기 전이고 겨울을 지나서 온 때잖아요. 거의 아무도 사람들이 한 몇 개월 동안 근처에 안 갔던 거지 진짜 예뻤어. 고 사람들이 안 가야 돼. 맞아. 우리나라 너무 좁아서 사람 없는 데 찾기 힘들어. 그러니까 계곡마다 다 사람 있잖아 시즌이 되면. 사람 아우. 통일이 돼서 빨리 금강산으로 몰려가야 돼. 거기도 사람. 아우 사람.
근데 저는 늑대가 나는 갈 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부분 너무 좋거든요. 작가가 의도를 했는지 뭐 출판사가 좀 더 나는 출판사가 좀 더 짜임새 있게 이거를 좀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가를 리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가 원래 아이디어를 내서 낱장에 컷을 그렸는데 이거를 연결성 있게 구성을 한 거는 출판사의 힘이었지 않나 싶어요. 인터뷰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그렇고요. 담당 편집자하고 이렇게 의논을 되게 많이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늘 편집자는 무대 뒤에 스텝이기 그치.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네, 드러나지 않아요. 유출을 해보는 건데 작가가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날씨도 굉장히 스산하고 아까도 그랬지만 성인이 돼도 날씨가 되게 그러니까 이상하면 불안하잖아요. 그 아이가 혼자 있고 혼자서 이 날씨를 대하는 그 불안감? 일상의 어떤 불안감을 표현을 해주면서 모든 게 나에 의해서 이게 생각이 지워진다. 이 대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상상력 있게 재미있게 막 치는 것 같지만 비가 그쳤다, 바람이 멈췄다, 뭐 모두 했다 라고 하면서 그거는 내가 잠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마지막 멘트에 내 스스로 나에 의해서 세상이 나로부터 펼쳐지고 나로부터 접힌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동했어요. 저거는 철학적인 명제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인식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 근데 이거 그 영화 있잖아 달콤한 인생에서도 그 옛날 중국 문장 얘기하면서 흔들리는 건 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네 마음이다 그러잖아. 맞아 맞아 맞아. 거의 그런 네, 그러니까 거죠.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동양적인 어떤 사고방식 표현의 접근법이라면 존 클라센의 그날 어둠이 찾아왔다 찾아왔어? 그 책 같은 경우도 주제는 똑같거든요. 내가 어떻게 직시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냐 두려움이 아니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직시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이게 멈춰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주제는 같은데 표현 방법이 완전 다른 그거를 구현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문장이 정말 감동했고 표범 반점을 가지고 폭우를 표현하는 비도 그 과정도 이게 분명히 이제 구성이 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나왔지 않았을까 처음서부터 이렇게 구성할 거라고 생각 안 했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가 오는 거를 보고 표정 반점을 떠올리긴 했대요. 근데 점점 이게 뭔가 비로 되게 환산이 되는 몰려오고 모여들고 비가 더 많이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연결하기까지는 혼자서 자연스럽게 연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공작이 밤에 그 별들을 달고 이렇게 착 내려오는 부분 있잖아요. 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죠. 밤을 그리고 고래가 끌고 온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다음 책 그 흑이한은 정말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림이 이 사람이 동물을 되게 잘 그리는데다가 이 동물을 은유 비유하는 그 현상이 너무 되게 잘 맞아드는 거야. 그 표범도 표범 무늬가 사실 비 모양 같지는 않잖아요. 뭐 눈방망이나 뭐 이런 것처럼 차라리 생각해야지 이게 비처럼 안 보이는데 저렇게 저거를 비로 딱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와 저도 중간에 저 흑표범 무늬를 비로 생각했다는 걸 보고 왠지 어울린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 형태가 비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고래가 어둠을 몰고 와서 커다란 밤을 몰고 네, 밤을 몰고 와서 이제 공작이 다 그 별빛으로 다 이렇게 공작새가 펼쳐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건 한 것이 대부분 굉장히 잘 엮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책을 내면서 저는 주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라 편집자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은 부분을 수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편집자가 드러나진 않으니까 이때는 되게 가지고 온 소재랑 편집자하고 만들 때 짜맞춤이 되게 잘 구성이 됐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술록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잠들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정말 일본적이라는 생각이 이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 왜 같이 떠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어둠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직시되고 있는 공포 영화 같은 어떤 느낌? 그 느낌을 술록의 눈으로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사실 저런 구성 있잖아요 누워있는데 위에 이렇게 압도하고 있는 그거는 일본 공포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 구도거든요 저게 그런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나를 쳐다본다는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생물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장면만 이 술록만 이게 어디서 나온 비유인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다른 거는 뭐 형태에서 따오거나 그쵸. 뭔가 이제 그 비슷한 그 느낌을 가져오게끔 하는데 저도 이 술록만큼은 그래서 아 이건 뭐 일본에선 따로 뭐가 있나 이런 의미가 난 생각해서 얘기해 주시길래 아, 아시나 보다.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문화적인 코드는 잘 모르고 저는 저 구도 자체가 저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압도하는 장면들은 정말 일본식 공포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고 위압감이 느껴지게끔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 어둠에 대한 공포를 표현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가위 눌릴 때 이런 거 뭐 발 밑에 누가 앉아있고 막 그런 데면 그런 데면 저는 모르지만 네, 그런 데면 저는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로 와서 그거는 네. 내가 어렸을 때 왜 우리나라 공포 그 옛날 이야기나 뭐 이런 걸 보면 화면 구성상 저렇게 위에서 아래로 까는 네. 듯한 구도는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대부분 갑자기 휙 그치 나타나는. 이야기로 뭔가 풀어가면서 휙휙 하면서 사라지는 게 되게 많았는데 위에서 아래로 나를 깔듯이 오는 그런 구도는 좀 우리나라 정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 우리나라는 주로 뭐 쫓아오고 내 다리 내놔 여우누이 막 쫓아오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던지고 맞아. 막 그러네. 우리는 뭔가 짓누르는 느낌은 잘 안 드네요. 그래서 일본적이라는 생각을 많많이 했고 시간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시간에 제 다람쥐 등장하잖아. 다람쥐 성급한 다람쥐였어. 그게 자기가 피아노 치고 즐겁게 지낼 때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가고 시간이 빨리 가야 될 때에는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지루할 때는 네, 표현이 잘 돼서 좋았고 또 물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늘 박쥐가 책을 훔쳐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못 찾는 거잖아. 근데 왜 박쥐가 가져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박쥐가? 깜깜한 동굴에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 왜 까마귀들은 빛나는 것만 보면 그렇게 가져간다며요. 뭐 그렇다 모아, 하대. 모아놓는다고. 그래서 박쥐도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근데 그런 연관성까지는 없는 것 같고 아니 늑대하고 바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우리 딸도 그런데 자기가 그려놓고서는 딴정 피우고 자기가 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 와있지? 네가 그리고 거기서 시황을 저는 아까 전에 원래 화가가 아니었다. 저는 화가인 줄 알았어요. 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되긴 했는데 원래 이제 화가였다가 나중에 어쩌다가 그림책을 하게 된 아... 처음부터 아동문화 베이스가 아니라 아, 그 있는지 몰랐다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림을 오래 그렸는데 책 만들어야 되겠다 이럴 줄 알았더니 원래 문학 쪽에 있다가 그림을 뒤늦게 배우고 책을 만든 왜냐하면 저는 이 구성력이 주로 그림을 먼저 시작한 사람한테서 보이는 구성이 되게 처음에 많이 보인다 싶어서 그리고 그림도 이 거침없는 터치감 힘과 기백이 느껴지는 이 터치가 이거는 웬만한 필력으로는 안 되는 건데라는 생각했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는 멋대로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침없음이 그리고 에스키스가 되게 많아요. 엄청 그림 연습을 많이 하고 많이 그렸을 것 같아요. 그냥 나오는 그림은 아니야 이게. 그리고 일일이 다 메모하고 늘 하루에 한 번씩 산책하면서 관찰을 하는데 그걸 자기가 고양이 산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양이를 자기가 산책시키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길고양이들을 만나는 고양이 산책을 하러 나가는 그런 걸 고양이 산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거 그릴 때 사람이 되게 걱정이 많이 됐다는 제 인터뷰를 봤어요. 그러니까 에디터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했대. 그래서 사람을 이전에 잘 그려보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다고 어떤 아이를 그려야 하는지 그참에 되게 관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전에는 자기가 그냥 동물만 그리다가 아이 캐릭터도 딱 일본의 남자애 같이 생겼어요 정말. 그래요? 네. 나는 보면서 여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네, 남녀가 지금 사실 되게 유니크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 남자애도 아니고 여자애도 저도 맨 처음에 남자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 여잔지 남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게요. 볼이 빨개지니까 좀 여자애 같기도 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내용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서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냥 느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수업 때마다 거의 읽어주는 책이에요. 읽으면서 이게 그림책 작가로서 어떻게 접근이 되고 구성이 되고 의미는 뭐고 특히 결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말 구성을 잘해낸 책이다라고 늘 설명을 해주는 책이죠. 저 그림 보고 빵 하고 놀랐던 그림책이 존 클라르센의 그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랑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그림책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 본 책 중에 이런 그림을 이런 기백이. 이런 이런 기백이. 근데 미로코 마치코는 내가 봤을 때 존 클라르센에 대한 거는 사실 구성력이라서 뭐 누구든지 공부 열심히 좀 하게 되면 약간 표절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모방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니까. 맞아. 근데 미로코 마치코는 따라하기가 정말 힘들어. 저는 직관에 의해서 정말 느낌이 가는 대로 붓으로 그린 거라 부러워할 것 같아. 화가들이면 저렇게 뭔가 자유롭게 그리는 거. 그리고 실제 회화를 보면 엄청 사이즈 크거든요. 사이즈 큰 걸 보면 우와 뭐 집에 하나 들여놓고 싶다. 진짜 힘이 느껴질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아빠 요즘 호랑이 그림 모으는데 저거 하나. 호랑이가 없어 여긴. 맞아 호랑이 없어. 표범이라도 어떻게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얼굴 빨개지고 너무 유명해서 우리 쌍배 형님은 내가 저걸로 처음에 쌍배를 만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이거 아니면 뭐 니콜로 하나. 저는 그걸로 처음 만났던 것 같다. 그 존머시 이야기. 지스킨트 책 보면서 그때 존머시 이야기. 그 이야기 묘하잖아. 난 그게 우리나라에서 책이 잘 팔린 게 되게 이상했었어. 아, 난 그 코딱지 묻은 손가락으로 피아노에 이렇게 피아노 선생님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내용은 자세한 내용 까먹었어. 그 존머시 이야기가 아닌가 보다. 맞지 않아요? 존머시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좀. 그 세세한 내용은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아 진짜? 존머시는 그 왜 자기 마을에 왜 이상한 아저씨 맨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아저씨 얘기. 그 맞아 그거야 씨. 아 거기 코딱지 얘기가 나와요? 피아노 선생님이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데 그 선생님이. 맞아 이 얘기 나와. 그러니까 저는 자세한 얘기 다 까먹었어. 우리 막 서로 짬뽕 니콜라 얘기 아니야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왜 지스킨트 책을 몇 개 보면서 이제 존머시 이야기를 접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쌍배의 그림이 그때 인식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지스킨트 책 중에 또 뭐가 있지? 향수. 향수 있지. 향수는 진짜 강력해. 향수 처음에 봤을 때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 언제가 봤을 때 되게 고등학교 때 봤구나. 난 대학 때 봤는데. 아 그게 그렇게 오래된 소설이야? 네, 대학 때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 나 영화 보고 봤는데? 난 영화 보고 봤어. 네. 난 그렇게 오래된 소설인지 오래된 몰라. 어릴 그렇구나. 때 봤어요. 나 그거 보면서 막 변태 막 이랬는데. 아니 내용 너무 구성력도 좋고 정말 글로만 읽어도 생생하잖아요. 구성 플롯 구성도 정말 멋있는데 그 소재 자체가 와 이건 정말 이 작가 자체가 변태가 아니면 이런 얘기가 정말 나오기 힘들다. 사람도 안 맞는데. 멋져. 더 멋져. 더 멋있어. 신비주의. 그러니까 신비주의 극치야. 아니 근데 야 그걸로 성공했으니까 멋져 보이는 거지. 아 성공 못했으면 그냥 히키꼬모리인 거지. 진짜 미친놈이지 그냥. 근데 그때 반짝 되게 책이 많이 나왔다가 맞아. 요즘에는 그 이제 계속 성공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거지 뭐. 우리 어릴 때 왜 갈매기의 꿈. 언제 쯤 책이야? 그거 나 고등학교 때인가 그 중학교 때 맞아, 그 엄청 유행했던 완전 베스트셀러였어 되게 오랫동안. 근데 지금은 아예 아무도 모르더라고. 맞아, 근데 개미 그것도 한창 그 장난이 인기였다가. 개미, 그렇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지금도 유명하잖아. 근데 이제 어쨌든 개미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그쵸, 완전히. 빅히트 작가가 됐잖아. 근데 갈매기의 꿈은 아직도 추천도서 아니야? 청소년?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없지 않아요? 그래? 없어졌나 봐요. 요즘 애들은 모르더라고. 몰라요. 아 그래요? 그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파란색 모른다고 저기. 치르치르 미치르. 아 진짜? 치르치르 미치르 몰라요? 젊은 분들한테. 나 얼마 전에 책 정리할 때도 그게 옛날 판본이 있길래 그건 절대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갈매기의 꿈은. 야 그걸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지? 요새 애들? 이게 너무 지금 현대적인 감각에는 안 좋은 건가? 그 새로운 모험을 한다라는 게? 그거 하니까 맞다. 좋아하는 책 중에 고르진 않았는데 프레드릭. 아 프레드릭 또 있었거든. 맞아 프레드릭도 그 갈매기 꿈도 어쨌든 그 그냥 보통의 삶이 아니라 극한까지 자기를 몰아붙여서 그 경지에 다다르기 위한 배고픈 삶이잖아. 안 먹잖아 일부러 잘 나르기 위해서. 프레드릭은 그림은 제 취향은 아닌데 거기서 프레드릭이 사실 보통 삶으로 보면 필요 없는 존재 같은 걸 하고 있잖아. 뭐 꿈을 빛을 모으고 있어. 이야기야.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막 이러고 있잖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소리 하니까.
그걸 보면서 늘 느껴요. 프레드릭을 이제 쓸모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버렸어야 얘는 그쵸 버려지고 먹을 것도 안 나눠주고 이래야지 되는데 걔를 끝까지 같이 일원으로 품고 가는 쥐들의 사회가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없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사회 자체가 메마르고 거기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주잖아 프레드릭도. 그러니까 그 걔가 이야기 해주면 정말 따뜻한 봄이 된 것 같고 막 이렇게 느끼는 거 자체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뭐 지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화랑 이런 게 사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거 맞아요. 우리도 이론으로 있긴 있잖아. 우리를 버리진 않았잖아. 우리를 때리진 않잖아. 맞아야 되는 거야 우리. 아니야. 우리 그래도 좀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어떤 사회 자체 내에서 어떤 안전장치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너희는 배고프려고 이걸 하니까 계속 배고프거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슬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지스킨트에 빠져서 잠깐 뭐 찾아봤어요? 뭐 일생을 좀 찾아봤네. 근데 그 뒤에 책이 별로 없네. 시나리오를 그렇죠. 원래 시나리오 쓰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좀 써서 뭐 루시니 감독이랑 무슨 영화 시나리오를 또 상을 타고 만년가 책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향수가 너무 대성공하는 바람에 85년도에 썼대요. 대성공하는 바람에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마 기피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사진도 안 찍고 인터뷰도 거절하고 뭐 하게 되면서 정보가 되게 희박한 작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써있네요. 그렇게 대성공을 하면 안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성격상 그래서 대성공을 하면서 오히려 힘들어지셨구나. 존무 씨 이야기도 날 좀 내버려도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런 느낌의 내용이라서 그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본인의 어떤 성정이 내성적이고 충격에 의해서 삶을 못 사시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존무 씨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는 사람이다가 사라지잖아 어느 날. 근데 그게 왜 우리 주변 사회를 보면 우리 옛날에는 동네에 좀 사실은 그 발달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녔잖아요. 사실은 동네에. 근데 요즘은 볼 수가 없잖아요. 존재를.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그렇네. 시설에 다 들어가 있거나 갈라버린 거지 같은 사회 존재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회를 계속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런 책이 왜 우리나라에서 잘 팔렸지 하면서 저는 옛날에 그게 약간 되게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 존모 씨 이야기 약간 베스트셀러 동화로 돼 있었잖아요. 동화긴 한데 약간 청소년 소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살짝 그런가? 그런 느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주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대박칠 주제 소재가 아닌데 그때 90년대 중후반에 나오지 않았어요 조모 씨 이야기. 우리나라에 언제 출간됐지? 근데 우리 장작 그 쌍패 얘기는 안 하고 지스킨트 얘기. 아 그러게. 쌍패 오빠 얘기해. 우리 쌍패 쌍패 형님 우리 쌍패 형님 연세가 꽤 되셨더라고요. 아직 살아 계시더라고요. 네, 32년생이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살아 계시네요. 내용이 워낙 건전하시잖아요. 되게 건전하실 따뜻하잖아. 것 같아요. 네, 따뜻하잖아. 네. 엄청 따뜻해. 진짜 한 세기 20세기 중반과 후반에 정말 전 세계를 태풍처럼 휩쓸고 간 저 만화체와 저 이야기와 막 이런 소재와 그의 뒤를 잇는 작가들이 각지에서 탄생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작가지 않을까? 또 스타일이 사실 우리 그림책 보면 당대의 만화를 그리고 했었던 사람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던 왜 그 켄팅 블레이크나 뭐 마찬가지고 이런 계열이라고 계열.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계열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만화체를 그리는 사람들 되게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 작가인데 그 공간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창작을 해낼 때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그 페이지 페이지 넘기면서 구성력이 일반 만화를 보는 것보다 문학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갖게끔 아주 사소한 에세이지만 공감이 되게 큰 부분을 소재로 삼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스타일의 특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또 이런 그 계열로 그리는 사람 중에는 거의 정점 찍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전시 왔을 때 보니까 건물 같은 걸 너무 잘 그리잖아요. 이분하고 다큐멘터리 봤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작업실이랑 그 동네가 정말 똑같이 생겼어. 와, 너무 신기해. 맨날 그 커피 마시는 그 카페도 그림에 있었거든. 근데 똑같아. 파리인가? 파리의 정성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지. 건물 특히. 아, 근데 이제 누가 누구의 그림인지 잘 모를 정도로 저는 이 사람 그림체가 많이 많죠. 그렇죠. 이제 네, 많아서 60년대 활동하신 분이니 뭐. 근데 드로잉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정말 간결한 선으로만 돼 있는데도 행동거지나 풍광이나 정말 아까 이게 여기 공원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공원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컷이었어.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너무 슥슥슥슥슥슥 그러니까 슥슥슥 그리고 요거는 이야기가 서사가 있어서 그런데 보통은 한 컷 한 컷 그림 되게 많이 그리시잖아요. 근데 그 한 컷 한 컷 그림은 되게 위트가 맞아, 위트가 있어요. 화면 구성과 함께 위트가 되게 있어야지 보면 이렇게 약간의 미소가 늘 지어지는.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자주 나왔던 그 뉴욕커 잡지에 표지를 엄청 많이 그렸었더라고요. 막 그랬을 것 같아. 벌써 몇십 년 동안 한 60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최근까지도 하셨더라고요 표지를. 이번에 자료 검색해보니까 최근에 파리바게트도 하시잖아요. 파리바게트와 콜라보를 하셨더라고요. 그, 요 얼굴 빨개진 아이랑 함께 그 라울 따비랭도 엄청 재밌거든요. 그 자전거 타는 못 타는 아저씨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 두 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얼굴 빨개진 어쨌든 약간 친구에 관련된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되게 포인트로 정말 이유도 모르게 얼굴 빨개지는 약간 병 아닌 병 같은 거에 걸린 사람이 치명적이진 않지만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저렇게 티나서 그렇지 사실은 개개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부끄러운 점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렇게 내세우지 못할 만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메인스트림 못 끼고 늘 항상 주변인들이 된 저 같은 경우는 늘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번에도 똑같지만 그 주변인으로 남은 애들끼리 잘 이렇게 들러붙거든요. 네. 결국 주변인들끼리 약간 그러면서 걔네들끼리 그 사이에서 생기는 우정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친구라는 걸 찾기는 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크게 성장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어디들 항상 부족하지만 어디 하나 아 그렇지 아, 사실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아니라 다 부족한 거야 그러게 어디 하나 부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부족해서 큰일이네 세상을 바라보는 건 되게 부정적인데 이런 책들은 이렇게 아, 따뜻한 걸 좋아해 신기하다. 그래서 그런 거지 책에서 위안을 갖는 거지 근데 그런 지점을 정말 불안한 시대를 어쨌든 좀 통과해서 뭔가 사람들이 성장과 좀 가치관에 대한 막 혼란이 일으키는 60년대 아니에요. 그 60년대 이 책이 나왔을 때 가볍지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어떤 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장자크 사페가 진짜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성인들의 삶에서도 항상 영향을 주는 그 지점들을 잘해서 한 컷 한 컷만 보여주는데도 되게 울림이 있는 그림과 이야기를 보여줘서 좋아요. 네. 더 털어야 되는데 장자크 사페도 언제 털자. 네, 그러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가져가야겠네. 이렇게 네 권씩 골라오면 늘 항상 두 시간이 모자라. 오늘은 또 곁다리로 그 하는 게 많아가지고 얼굴 빨개지는 야인은 다음번에 한번 더 장자크 삼페를 다루면서 한번 해봅시다. 라울 따비랭이랑 해가지고 좋아 좋아 저는 좋아. 좀 읽어보고 니콜라랑 뭐 뉴요커랑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봅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생감자의 서재. 재밌었어요. 다음 편엔 누구일지. 나는 다람쥐의 서재가 좀 기대가 돼. 저도요. 팽한데 서재가. 다람쥐의 서재를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